누구 나가요? 우리 누구 나가요? 아니면은 별리도 괜찮아요. 너무 어려운가? 유리창 MB 어때요? 아우 싫어. 기분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동규랑 미아 누나가 나가는 게 맞기는 한데 형식적이라도 이야기 한번 나눠보는 게 부족한 나라서 그런 말도 잘 들어갈 수 없는 건가? 묘하더라고요, 지금. 어차피 두 분이 나갈 거라는 거는 어차피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누가 나갈까? 네가 한번 해볼래? 네가 한번 해볼래? 이런 말 없이 바로 그냥 진행이 돼버리니까 사투마리가 딱 꽂히는데 저는 좋아요, 가수 말이. 저도 뭐 선배님이 결정하신 거고 팀원도 그렇게 따르는 것 같았어요, 사실. 다른 팀 선택 여지가 있는데 우리 팀은 그냥 선택 여지가 없어요. 목소리 제일 잘 어울리잖아요. 잘 만났다 그랬잖아요. 제가 느끼기에는 두 사람이 저희 둘이 나가는 게 맞다고 부추기는 거 같이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불만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혹시 내면에 불만이 좀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. 강력한 카리스마와 가창력을 무기로 함께 무대에서는 리아와 DK송 과연 그들이 보여줄 무대는 개성 있는 무대로 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팀입니다. 외인 구단의 듀엣 대표 나와주세요. 너에게 주고 싶었는데 골목길을 돌아서 뛰어가는 내 그림자 동그랗게 내버려진 나의 사랑이여 어쩌란 말이냐 터진 이 맘 아픈 가슴을 어쩌란 말이냐 터진 이 맘을 어쩌란 말이냐 이 아픈 가슴을 명하며 돌아서 뛰어간 내 뒷모습 나의 사랑이여 어쩌란 말이냐 터진 이 맘 어쩌란 말이냐 이 아픈 가슴을 어쩌란 말이냐 터진 이 맘 노래를 듣는 내내 정말 이 머리가 쭈삐쭈삐 선다 그래야 되나요? 닭살이 계속 돋았어요.
리아 씨가 화음을 계속 넣으시는데도 마치 메인 멜로디를 부르는 것처럼 존재감이 대단했던 것 같고요. DK 솔 씨도 정말 똑똑한 오늘 선곡을 하신 것 같아요. 정말 너무 완벽한 선곡이었던 것 같고 소품이라든지 의상 굉장히 오리엔탈적인 느낌이 3박자가 아주 탁 떨어지는 그런 완벽한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역사책에서 두 분을 본 것 같아요. 디케이솔 씨는 이름과 다르게 정말 역사적으로 생겼어요. 그리고 예, 제가 봐도 정말 두 분이 연인보다는 부부 같다라는 느낌도 들었고 이건 놀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. 두 분이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건 그만큼 같은 음악을 함께 많이 공유하고 듣고 부르고 고민했다라는 게 저희한테 전달이 되어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한편에 20화를 그리려고 화선지를 쫙 펼치고 그런데 유화붓을 들고 그린 것 같았어요. 좀 더 그 붓을 잘 사용하는 방법들을 더 많이 연구하면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그림을 만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웨인 구단의 리아 디케이소울스의 가슴앓이 점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점수 보여주세요.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은 웨인 구단 463점을 기록하며 2위 등극. 더 멋있게 하고 싶었어요. 잘했어. 아니에요. 나 왜 슬프지? 연인 같은. 이제 이별했거든. 이제 끝났어. 오늘은